저는 지금 경마공원 바로마켓을 찾아가기 위해서 과천에 있는 경마공원 전철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지금 마켓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경마공원 그 입구에서 좌측에 보면 이렇게 작은 도로가 있는데요. 네, 그 도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 경마공원 바로마켓은 농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전국 최대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갈치는 15,000원. 가자미 알도 들었네. 예, 알가자미입니다. 1,000원에다가 이거 3마리 알면서 만원. 만원. 52,000원. 더 이상은 안 돼요. 가자미 두 마리 13,000원. 바로마켓을 통해 우리의 그 농축수산물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며 농어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우수한 품질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기쁨도 또 안겨주는 그러한 그 마켓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채널이에요? 예, 충청남도 청량에서 들기름, 참기름, 또 뭐 고춧가루 뭐 이런 것들을 이 가게에 가지고 오셨네요. 이곳에서는 그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품이 아주 그 다양해요. 네, 여기 사장님이 자부심이 대단하죠. 대충 아니에요. 아, 뭐 공장을 가보셔도 안방보다 더 깨끗하게. 햇살 인정이 목장에서부터 전부가 공장까지 시설이 다 햇살 인정 다 받은. 이게 저 모양이 좀 다른데 치즈가. 네, 요거 구워 좀, 먹는 치즈요. 예? 치즈 베스트죠. 아, 구워 먹는 네, 거라고. 200g 이제 전국 농가 최초에 이렇게 예. 개별 포장, 아이고
이렇게 재벌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너무 네. 네. 그 제품이 요거랑 똑같은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조각으로 커팅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드시는 분은 요게 많이 저렴하니까 여기 뒷거리에서는 사실 500g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건 어떻게 가나요? 이거? 네? 가격이 어떻게 돼? 요거 지금 뒷거래에서는 3만짜리 지금 여기서는 23,000원. 요거 200g짜리 요거 같은 경우는 개별 포장이 돼 있는 요거는 만원에 돼 있는 거 많이 아, 예. 공장보다 좀 많이 싸게 되겠죠. 한 20에서 25%. 그래. 네. 이거는 타사 제품인가? 요건 농협 거. 농협 거? 뭐 별로. 아, 그건 뭐 달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예, 예. 저희 요거트가 좋아요. 아. 플레인하고 좀 타가성이 있어요. 그저 요거트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다른 저기 시중이나 이렇게 다 드시는 분들이 네. 우유로 직접 집에서 배양도 하시고 하잖아요. 네. 두마리 목장 요거트 같은 경우는 선양유가 10% 함유되어 있어요. 보통 선양유는 노린 맛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 노린 맛이 강하면은 드시기에 되게 불편한데 두마리 목장이 요거트 같은 경우는 그 천양의 노린 맛을 잡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천양은 사람하고 제일 트러블이 없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시고 천양에는 아토피나 이렇게 알러지 치질 있는 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는 편이고 소화 흡수가 잘 돼요. 저희 제품이 일반 시중 제품보다 유산균이 13배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장이나 변비에 좋고 또 특히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통 소화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품이 보통 이게 우유를 못 드시는 분이 의외로 우리나라는 그러니 그런 분들도 드시면 부담이 없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제품을 조금씩은 보충을 하셔야 좋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크게 드시지 말고 조금 실온에 드셨다가 조금씩 양을 늘리시면서 드시면 드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또 조응하셔서 이 근액으로 오시는 거 같고요. 원래 동양 사람들은 이 그 유제품 그 소화 능력이 서양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습관화 드리면 이제 괜찮은데 근데 처음에 잘못 드시면 이제 설사 안 되든지 뭐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보통 우유가 그렇게 많이 우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권해드리는 게 우유에 그런 트러블이 있는 분들한테 요거트는 일단 우유를 조금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그런 차이도 해갖고 많이 찾으세요. 아 그래요? 이건 뭐 예쁘게 치장하셨네. 네, 어제 여기 딱 찾았는데 우유. 네, 그리고 제품이 일단은 처음 오는 날이 많으니까 신선하고 또 많이 나오고. 그게 그러니까. 청양에서 오셨어요? 네. 방앗간을 300대 지금 하고. 3대? 응, 우리 아버지부터 오빠, 조카. 아, 그럼 뭐 직접 재배해가지고, 네. 쌀 재배해가지고, 네. 직접 도정을 네. 해가지고 가져오시는 네, 거구나. 도정까지 해서. 예, 청량에서 네. 직접 이제 재배도 하시고, 네. 도정까지 해서 이제 네. 내놓는. 예. 네. 네. 그럼 쌀이 이게 뭐,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 뭐, 묵은 쌀이 아니네, 이게. 도정을 최근에 하신 거잖아, 네. 그죠? 그러면 단맛도 좋겠구나, 네, 이게. 네, 품종이 네, 그렇단 얘기, 아, 예. 네. 근데 보통 아끼발이 뭐 이런 걸 많이 아는데. 지금은요, 삼광을 네. 많이 해요. 거기. 삼광을 많이 안, 아, 네. 알아준다고. 네. 단맛도 좋고. 근데 이게 농사짓기가 조금 네. 까다롭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바람 불면 태풍 불면 없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도 단맛이 좋으니까 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여기는 뭐 잡곡? 네, 잡곡 종류.
이것도 다 재배해가지고 직접 가져오시는 거구나. 근데 이 품목이 많아가지고 농사채가 많으신가 봐. 동네에서 농사 진 거. 나 이제 또 가져오시고 저. 팔로가. 그거 650g. 아, 땡 거. 비싸네. 이거 누구세요? 바로 마켓은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구입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에 작으나 보네. 뭐 종류가 틀려요. 어떻게 여 히아신스는 어떻게? 그거는 4,000원. 4,000원. 요거 깜파놀라? 아, 예. 깜짝 놀라. 안녕하세요. 청량밤이라면 잘 몰라, 사람들이. 저기밖에 몰라. 공주밤밖에 몰라. 다이지, 그렇죠. 아주 공주밤이야. 네, 그 공주나 청량이나 구역이 뭐 같은 구역이잖아, 원래. 그죠? 뼈까지는 같이. 아유. 네, 직접 이렇게 까주시는구나. 네, 기계에 있어가지고. 저게 밤 까는 기계죠? 네. 그 아니야? 뭐 사는 거야? 저기 중간에서 하나 깨우자. 중간에 가는 중간이야. 어떻게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어머니랑 같이 하고 있고요. 예, 예.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지으는 부재료로 해서 직접 하고 있고. 아, 그래요? 그래서 해썹 인증 다 받았고요. 그리고 학교 관공서 이런 공공시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소매점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려로. 네, 익혀서 시원하게 잡으세요. 고맙습니다. 깔끔하고 삼삼합니다. 아,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각 김치마다의 특성은 다 있고요. 네. 또 시원한 물김치 들여가세요, 어머니. 네. 정말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재료도 다 국산이죠? 네, 전체 다 국산입니다. 저희가 마늘, 네. 마늘, 생강, 네. 대파, 쪽파, 그 다음에 양파, 그런 부재료를 직접 농사를 주세요. 그리고 열무도, 열무는 이제 그 여름에, 그 다음에 노이, 그런 거를 다 농사를 지어서 만듭니다. 네.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상, 기후상 무배추는 농사를 지어도 얘네가 알도 안 차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강원도나 강원도 고랭지 거를 쓰고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국산 재료를 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저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타 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은 저희가 좀 월등히 앞선다고 저희 장점이죠. 전부 다 국산을 사용하시네. 그냥 맛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 저는 항상 손님들한테 자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예. 그래서 잡숴 오신 분들은 또 오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 맛있는 김치를 좀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 있게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잡숴 오신 분들은 또 오시게 되고. 남해 마늘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의성만 들어봐가지고. 네, 남해 마늘 유명해요. 아, 그래요? 아, 내가 몰라가지고. 의성 마늘도 많이 찍었어. 그래? 풀어서 남도 마늘이라고. 네, 육종 마늘이 생각나. 남쪽 나라는 남도 마늘. 그렇구나. 그래, 이게? 이거는 이제 이 500g 단위로 팝니다. 아, 그래요? 네. 500g에 어떻게? 흑마늘이 이게 뭐가 좋죠?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흑마늘이 면역에도 좋습니다. 예? 네? 소화에도 좋고 면역력. 예. 소화 안 되는 사람들도 그러시면. 식중독 예방에도 좋고. 그럼 이거 한 봉에 얼마? 17,000원이라고. 그래, 이것도 뭐, 저, 효능이 뭐 있나요, 이것도? 이거는 위 건강에 좋습니다. 예? 위 건강에. 위. 예. 아. 위 건강에 좋습니다. 예, 예. 여기도 흑마늘이 또 있네? 이건 액기스로. 예, 이걸 원료로 액기스로. 아, 이건 액기스로 만드는 거. 예, 바로 마켓에 흑마늘이 있다고 그렇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먹어요? 예. 밑에 끝에만 잘르시고 이렇게 세로로 썰으세요. 그냥 칼로. 손으로 찢어도 되지만 그냥 썰으세요. 썰어서 얇게 썰어가지고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썰어서 고기랑 같이 구워서 드실 때도 되고 그냥 양파랑 버섯 해서 간장만 넣어서 드시면 그냥 이거 맛있어요. 버섯만 돼도 정말 맛있어요. 아, 표고버섯처럼 구워 먹으면 되겠다? 네, 되게 편하게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송이처럼 배가 이제 굵어서 이제 쫄깃쫄깃한 맛이에요. 질기진 않아요? 질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썰어서 드시면은 고기만큼 맛있습니다. 이게 명절 때는 참 비싼데, 이게. 명절 때는 정말 비싸요. 두 개만 골라보세요. 네. 골라보세요. 괜찮은 거예요? 아니, 많이 재배를 하시니까 보면 아직 맛있대요. 한 번 그냥 키스타고 싸서 냉장 보관 하시면 일주일 이상 보관 괜찮아요. 고무라고 해주세요. 네. 하나만 더 주세요. 토종순대라는 건 어떤 재료가 뭐 들어가나 이게? 이거는 30여 가지 야채, 찹쌀, 고기, 선지 네. 이런 걸 해서 대창에다 넣는 순대거든요. 네. 우리나라
옛날 전통 순대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돼지 잡아서 막 시래기 먹고 우리 밥에서 막 이렇게 노새 해 먹었듯이 지금은 이제 영양식으로 나오죠.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 예예. 예. 그리고 저희 오징어 순대도 있어요. 어 그래? 예, 이렇게 오징어 순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긴 오징어를요. 이렇게 이게 오징어 순대거든요. 아. 이거를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계란 잎에서 지져서 드려요. 오케이. 아. 예. 저희 여기는 그건 얼마 시켜요? 오징어 순대. 이거는 한 접시에 만 원씩 드려요. 예예. 예. 한 마리 들어가나요? 그렇지 한 마리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찹쌀 순대도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호떡도 지금 저희 호떡 하는 것도요 여기 찹쌀가루하고 옥수수가루를 넣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주 찹쌀하고 옥수수 가루 그리고 여주 땅콩도 들어가고 사바라기 씨 뭐 이렇게 호박씨 여기 들어가서 네. 진짜 맛있어요. 고정들이 아주 좋다고 하세요. 여기요 네. 순대 1kg하고 네. 이거 농사지어서 직접 하시는 거죠? 그럼요. 여기는 다 농부들이 오는 곳이고요. 예. 저희 푸드트럭은 제외예요. 푸드트럭은 이제 이렇게 생산자들이 나와요. 아, 아. 예, 생산자들이. 직접 이제 생산을 해야만이 나와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게 누구 내장 간 많이 드려요? 네. 간 주시고. 네. 씨앗 돈떡 두 개요. 네. 한 접시. 네. 그게 얼마예요? 3,000원이요. 3,000원.